제가 오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반얀트리에서 결혼식이 진행됐었고, 전 이번에 이런 꽃장식은 처음 봤는데, 무대 중앙에는 나무들로 꾸며져 있었고, 그 나무들도 마치 프랑스의 튤리리 정원에 있는 그 나무, 유럽의 정원 같은 느낌? 꽃 컬러는 화이트색으로 모두 통일을 해서 되게 단아하고 단정한 느낌, 그리고 화사한 느낌을 표현했어요. 오늘 신부의 드레스도 오간자와 실크 소재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정원 같은 동화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결혼식이었어요. 오늘 결혼식에서 저는 이렇게 입어보았고요. 파스텔 핑크와 네이비 조합으로 입어보았습니다. 여기에 구두도 핑크로, 로저비비에 광이 나는 가죽에 여러 컬러의 스와로브스키로 되어 있는 슈즈를 신어줬고, 여기에 또 핑크 레이디 디올 백을 들어서 핑크와 네이비 조합의 포인트로 코디를 해봤어요. 이 원피스가 레베카 발란스 원피스잖아요. 이 영상에서 이 원피스를 구매한 자세한 내용들을 보여드렸어요. 이 영상 참고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드레스를 입고 촬영을 하는 이유를 뒤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하객분들은 어떤 코디로 오셨는지, 그리고 제가 뽑은 최고의 하객 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인터넷 쇼핑몰부터 명품 드레스까지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이렇게 입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입으면 안 되는 하객 패션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결혼식에 보니까 대부분 블랙, 베이지, 그레이로 코디를 하셨어요. 저는 그 컬러 조합에서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어서 네이비와 핑크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혼식 하객 패션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을에는 야외 웨딩을 하기도 하죠. 저도 1년 전에 9월 5일,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날씨는 아직 초가을보다도 여름에 가까운 약간 그 사이의 날씨였고, 지금 같은 겨울에는 거의 99% 실내 웨딩을 하잖아요. 1번, 실외 웨딩과 실내 웨딩의 차이. 실외 웨딩은 조명이 햇빛이잖아요. 태양에서 자연으로 오는 햇빛.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조명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자연적인 햇빛과 인간이 만든 조명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야외의 햇빛에서는 미세한 파스텔 계열의 컬러들이 정말 명확하게 딱 컬러가 구분되어져서 보이거든요. 파스텔 계열들을 입어주셔도 되는데, 실내 웨딩에서는 실외와 다른 인공 조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런 호텔이나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들의 컬러가 따뜻한 계열의 컬러들이 많이 켜져요. 그리고 신부가 딱 등장을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할 때는 하이라이트 조명이라고 아주 밝은 조명을 빡 때려줍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런 조명을 탁 받으면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요 원피스 입고 갔는데 파스텔 계열의 옷들이 화이트와 아이보리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부가 입고 있는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의 드레스와 컬러 톤의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해서 제가 아주 어두운 네이비 컬러의 코트를 입고 갔기 때문에 친구들 기념 촬영에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네이비 코트에 단추를 아주 끝까지 철벽 방어로 파스텔 계열의 핑크색을 좀 가려줬습니다. 1부가 딱 끝나자마자 기념 촬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코스 요리로 음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조명이 탁 켜지는데 예식을 보는 내내 이제 하객들도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겨울인데도 그 실내가 되게 따뜻했어요. 원피스만 입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코트를 다 입고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던 거죠. 자, 이렇게 입지 말자. 두 번째,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은 무조건 피한다. 여러분, 제가 전에 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는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만 입을 수 있는 컬러예요. 왜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를 입고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는지 이런 법칙을 알고도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의 원피스나 투피스를 입고 가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분들의 마인드에는 아, 웨딩? 결혼식 하면 화이트지. 순백이 화이트. 이런 생각만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의 웨딩이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에이, 요즘에 누가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면서 화이트나 아이보리색 컬러를 입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웨딩에 가잖아요. 그럼 화이트색 원피스나 투피스 입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몰라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어서,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주인공이고 싶어서, 심지어 네이버에 하객 패션이라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추천 원피스들 중에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나 아이보리 컬러의 원피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 카테고리가 하객 패션 카테고리이기도 한데 요즘에는 스몰 웨딩 당사자들끼리 그냥 기념사진만 촬영하고 결혼식은 생략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럴 때 웨딩드레스까지 입는 거는 좀 너무 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줄 수 있는 화이트 아이보리 계열 원피스, 이런 카테고리도 같이 들어가서 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신부가 입을 수 있는 원피스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추천이 되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해봤어요. 혹은 웨딩의 1부에는 드레스를 입고 웨딩의 2부에는 신부가 이런 원피스만 입고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하객들에게 인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로 추천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언니, 네이버에 이렇게 추천되어 있으니까 하객 패션으로 화이트 입은 거 어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친구 단체 기념 사진이나 가족 단체 기념 사진에 완전히 평생 박제가 돼서 이 사람의 마인드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당사자인 신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평생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자 정말 많은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결혼식인데 아주 중요한 행사에 이렇게 딱 하객으로 오신 분이 박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증거가 남아있으면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주러 간 자리에서 이렇게 모르고 실수를 한 경우에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실내 웨딩을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까 아무리 겨울이라도 실내에서 조명 때문에 더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원피스 컬러 자체를 좀 어둡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파스텔 계열은 피해야겠다. 정리합니다. 웨딩에서 파스텔 계열의 좀 명도가 높은 계열들은 야외 웨딩에서만 입어본다. 그래도 웨딩인데 나 좀 화사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원피스를 좀 뭐 블랙 이런 걸로 입고 코트는 그래도 내가 결혼식이니까 좀 화사한 분위기 내기 위해서 아주 밝은 뭐 아이보리 컬러나 뭐 파스텔 핑크나 파스텔 베이지나 뭐 좀 밝은 컬러의 코트를 입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벗을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 참여했을 때 첫 번째 루트가 뭐죠? 일단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주를 하고 신부 대기실에 갔을 때 막 여러 사람들이 줄 서서 신부와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막 코트를 벗고 할 겨를이 별로 없더라고요. 딱 가자마자 안녕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가방 들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코트를 입고 신부와 함께 촬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내 웨딩의 경우에는 코트도 명도가 낮은 컬러를 입어주고 이너도 명도가 낮은 컬러를 입어준다. 가을 11월부터 겨울 웨딩에는 파스텔보다는 확실한 컬러를 입어준다. 파스텔 계열 말고 확실한 컬러, 이것도 역시 실내 조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의 대부분 블랙, 베이지, 그레이 이렇게 많이 입고들 오시는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은 파티잖아요. 정말 이렇게 화사한 행사이기 때문에 블랙 역시 정말 세련되고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긴 해요. 그런데 너무나 모두들 다 그렇게 입고 오기 때문에 나는 좀 그래도 파티의 분위기를 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채도가 확실한 쨍한 컬러의 원색을 입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블랙에서 좀 탈피할 때가 됐어요. 물론 블랙 컬러의 원피스가 가장 예쁘긴 해요. 가장 무난하고 어디에나 입어도 다 어울릴 수 있는 원피스이긴 한데 여러분이 이유라트에 오늘 가을 겨울 하객 패션이 떴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고 들어오실 때 블랙 원피스를 입으세요, 이거를 원하셨나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조금 더 평범함을 넘어 고급스럽고 더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언니가 얘기를 해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레드 컬러가 어울리면 레드를 입어요. 어떤 분이 예전에 하객 패션 영상에 나는 레드 컬러가 되게 예쁜 것 같아서 그걸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 무슨 여기 뭐 탱고 춤추러 왔니 막 이러면서 놀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댓글에 되게 응원을 해드렸어요. 아니 레드 컬러 입고 오면 어떤가요? 모두 다 블랙.
블랙만 입어야 되나요? 장례식장도 아니고 장례식장의 드레스 코드가 블랙 딱 정해져 있잖아요. 레드가 잘 어울리면 레드를 입고, 블루가 잘 어울리면 블루를 입고, 그린이 잘 어울리면 그린을 입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약간 포멀한 느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틀에 박혀서 살지 맙시다. 그런 틀들은 좀 깰 때가 됐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패셔너블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무난하고 평범하게 가는 거 이젠 재미없어요. 뭐 한 방울 정도 다른 색으로 포인트를 줘보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시도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블랙 컬러부터 쨍한 컬러들까지 한번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저가의 원피스들 골라드리고 명품 원피스들까지 골라드리고 셀럽들이 착용한 일상 패션에서 하객 패션으로 적당한 컬러 조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브랜드를 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데 Since Then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여기에 의류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요 투피스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모델이 입고 있는 이 착장 괜찮지 않나요? 여기 진주 목걸이까지 해주니까 더 포멀한 느낌이 나면서도 쨍한 핑크와 블랙의 조화 괜찮은 것 같아요. 파스텔 핑크라고 볼 순 없어요. 쨍한 핑크이기 때문에 실내 웨딩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위드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너무나 괜찮고 이렇게 부츠를 같이 매치해줘도 되고 여기에 블랙 스틸레토를 같이 매치해줘도 포멀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아이비 트위드 나시 원피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위에 블랙 자켓 딱 입어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고 블랙 코트로 매치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외로 실내 웨딩 안에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나시 입어도 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트위드는 자세히 보니까 블루와 골드 컬러가 같이 매치가 되어져 있어서 약간의 네이비 컬러 같은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기은세님의 인스타그램에서 이 투피스를 입으신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요. 정말 완벽한 코디로 보이고요. 이 정도 실내 조명에서 핑크색 느낌이 난다. 이 정도의 명도의 쨍한 핑크다. 그러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입은 이렇게 더 밝은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더 하얘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게 이 피부톤의 컬러 같은 핑크 정도의 톤인데 그러니까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 괜찮게 딱 보이는데 실내에 노란 조명을 받으니까 이렇게 거의 화이트 컬러랑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그래서 이 기은세님의 요 정도 핑크색이면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제가 평소에 이 파티수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자주 들어가서 보는 편이에요. 코디 스타일이나 이 무드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겨울하면 아무래도 다 트위드 소재가 좀 강세인 것 같아요. 메인으로 보여주시는 이 아이보리 컬러는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는 절대 피하셔야 되고 여기에 같은 디자인의 블랙 컬러가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디를 아이보리색 부츠를 같이 매치해 주셨는데 이 부츠는 블랙 컬러로 좀 바꿔서 코디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 트위드 블랙 코디에 이렇게 진주를 같이 매치해 주셨잖아요. 요 조합이 진짜 예쁘다. 이런데 선글라스로 딱 써도 너무나 멋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플라이 트위드 드레스 여기도 역시나 아이보리 아이보리와 블랙 투 컬러로 나오는데 여기서 블랙 트위드 드레스를 보겠습니다. 이게 FW 시즌의 트위드 소재로 아주 좀 두꺼운 트위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좀 힘이 있을 것 같고 어깨 부분에 또 패드가 되어져 있어서 좀 포멀한 느낌도 같이 나고 A라인으로 이렇게 플리츠 스타일로 퍼지면서 미니로 들어가면서 라인으로 포인트를 해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블랙에 이 정도 화이트 컬러의 포인트는 괜찮다. 슈즈에 이 정도 화이트 들어가는 거는 괜찮다 봅니다. 또 여기에 살이 아주 많이 비치는 블랙 스타킹 같이 매치해준 센스. 여기서 살이 많이 안 비치고 불투명한 스타킹을 매치했으면 좀 답답해 보이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센스가 아주 돋보이는 코디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헤브 트위드 드레스. 이거는 미디 길이의 드레스잖아요. 이런 것도 단아하고 예쁘다. 여기에 또 진주 목걸이를 같이 매치해주고 진주 귀걸이를 해주면 정말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파티 수에서 마지막 추천드리는 드레스 브로드 가디건 드레스 블랙 컬러. 이 드레스를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적당하게 팔도 길이가 되어 있고 요 U로 파여진 넥라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슬림하게 떨어지는 미디 드레스 단정해 보일 것 같아서요. 이런 거 진짜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드레스도 같이 추천을 드려요. 자, 가을 겨울이니까 가을에는 아무래도 트렌치코트 스타일 많이 입고 가실 것 같은데요. 트렌치코트 하면 가장 흔하게 입는 컬러가 베이지 컬러잖아요. 베이지 컬러는 괜찮아요. 여기 약간 두꺼운
수분 소재로 베이지 컬러의 조합으로 트렌치코트 형식의 코트를 밖에 입어주시고 안에 자켓과 니트 그리고 팬츠까지 다 요 비슷한 계열의 컬러로 코디를 해주셨는데 코트 안에 자켓 입고 그 위에 코트까지 딱 입어주는 거 너무 포멀하고 멋있지 않아요? 좀 고전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시간 여행을 간 것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면서도 갇혀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요런 코디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반카 트럼프님 지금 행사에서 베이지색 코트와 안에 니트 그리고 베이지색 슬랙스 거기에 와인색 스틸레토를 매치해준 센스 이런 컬러 조합도 너무나 괜찮죠. 화사해 보이면서도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 같이 보이지 않는 베이지 계열의 명도가 낮은 컬러 이것도 괜찮죠. 오버롤 니트를 위에까지 딱 입어주고 거기 위에 자켓 그 밑에 또 모직으로 된 스커트 거기에 가방과 슈즈를 같은 컬러의 가죽으로 매치해주는 센스 상당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코디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걸이나 귀걸이에 포인트를 주면 이제 파티에 가는 룩으로 완성이 되죠. 블랙 캐시미어 가디건 오버핏인데 깊게 브이넥으로 파여져 있어요. 거기에 블랙 벨트를 해서 조금 더 포멀하고 바디 쉐입을 강조해주는 라인으로 매치를 해줬고 그 밑에 하늘색 플리츠 스커트 거기에 블랙 앵클 부츠 이 조합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객 패션을 간다 그러면 목걸이, 귀걸이, 포인트 해주면 이것도 정말 완벽한 하객 패션이 되겠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베이지색 코트 안에는 화이트색 이너에 블라우스를 입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위에 화이트를 입었지만 밑에나 다른 거는 다른 컬러니까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거의 뭐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상체 위주로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상체에 화이트로 된 블라우스를 입고 같이 사진 찍는 거는 좀 실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화이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이지색 코트와 스커트가 위주로 보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브라운 와인 계열로 입는다 하면은 이 코디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운 컬러의 코트를 입어주고 안에는 가죽 소재 요즘엔 에코레더도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가죽 소재에 와인 컬러로 입어주고 블랙 앵클 부츠를 매치해줬어요. 그리고 머리는 아주 단정하게 딱 묶어주시고 이런 경우에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좀 틀을 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흔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페미닌한 느낌보다는 아주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된 하객 패션 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원피스 입는 거 정말 별로고 나는 평소에 이렇게 워커로 이렇게 신고 다니는데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서 있는 이분의 코디를 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입어도 포멀한 느낌이 나니까 결혼식 하객 패션으로 손색이 없겠죠. 어두운 고동색 원피스나 안쪽에는 블랙 니트, 블랙 슬랙스 같이 매치해주고 스트랩이 발목에서 지나가는 슈즈를 매치해주고 겉에 이렇게 베이지색 코트 입어주고 블랙 가죽 가방 그리고 완벽하게 되어있는 메이크업 요거면 될 것 같아요. 보통 근데 가장 많은 하객 패션 공식의 느낌이잖아요. 그죠? 흔한 컬러를 벗어나보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 코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 컬러인데 안에 오버롤 니트를 매치해주고 겉에 코트의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요. 그레이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게 또 하늘색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색 가죽 느낌 스커트를 입어주고 거기에 블랙 롱부츠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위아래 수트 세트로 입어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스틸레토를 매치해준 코디인데 너무나 멋있죠. 이렇게 입으면 그죠? 베이지 컬러 중에서도 조금 옐로우 톤이 부각되는 컬러풀한 베이지 톤인 것 같은데 이 코디도 너무나 멋있고 뭐 우리 이효리님은 패션 감각이 정말 남다르시잖아요. 가을 웜톤으로 알고 있는데 하늘색 느낌이 나는 그레이 셔츠를 매치해주시고 밑에는 또 베이지 컬러의 롱한 기장의 팬츠를 매치해주시고 여기에 가방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주셨어요. 너무 단아하고 멋있는 패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블랙, 베이지, 그레이에서 벗어나자 그러면 또 매칭해볼 수 있는 컬러가 네이비. 네이비 원피스 단아하고 예쁠 것 같고 김민희님이 버버리의 패션쇼에 참여하신 모습인 것 같은데 이렇게 몸에 아주 핏되는 트렌치코트 근데 요거는 약간 스웨이드 느낌의 재질인 것 같아요. 청록색도 정말 고급스럽고 귀족적인 색깔이거든요. 이렇게 청록색으로 매치를 해주시고 블랙 샌들을 신어주셨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또 스타킹을 신고
거기에 샌들을 매치해주는 것도 되게 재밌고 예쁜 코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가 양말 위에 샌들을 신어? 막 이렇게 아하하하 저렇다니 이러면서 놀림감의 대상이 됐었는데 요즘은 예뻐 보여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 제시카가 입은 오렌지색 코트를 한번 봅시다. 안에 파스텔 계열의 키쉬한 오렌지 계열을 입어주고 겉에 오렌지인데 여기 오렌지도 아주 쨍한 오렌지가 아니고 파스텔 계열로 좀 넘어가면서 핑크가 가미된 코랄 컬러의 코트예요. 이렇게 입어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완전 대찬성이거든요. 이 정도 컬러의 느낌이라면 실내에서 노란색 조명이 비쳐도 화이트 계열과 헷갈릴만한 그런 톤은 아니니까 이 정도 컬러의 조합으로 입어주시는 것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브라운 컬러의 블라우스나 셔츠를 매치해주고 밑에는 블랙 컬러로 롱 스커트를 또 매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니까 롱 부츠, 앞에가 또 트임이 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롱 부츠를 신는 다리가 쏙쏙쏙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도 정말 멋있는 코디고 블루 계열인데 그레이 톤이 많이 가미된 블루 계열 거기 안에 하늘색 이너를 입어주고 밑에는 베이지색 스커트를 매치해주는데 베이지색 스커트가 조금 더 컬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컬러를 또 시도해 보실 수도 있고 블랙 자켓을 입어주신 다음에 그 위에 벨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쨍한 어두운 녹색 계열의 플리츠 스커트 하늘하늘한 거 이런 거 입어주시고 샌들 이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거기에 진주 목걸이 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진짜 전지현님이 와인색 미디 원피스에다가 스킨색 샌들을 매치해 주셨어요. 이런 와인색 이런 것도 너무나 멋있는 코디가 되겠죠. 세상에 컬러는 많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컬러 또한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가을 겨울 하계 패션 도움이 되셨나요? 지난번 하계 패션 영상도 보시고 그거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또 이번 영상에서 정리가 됐으니까요. 우리 또 댓글로 로율님들의 의견, 후기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